빨간색, 공산국가의 상징이죠. 서론도 빨간색, 중국도 빨간색, 베트남도 빨간색. 그리고 그런데 언제부터 빨간 깃발이 공산국가의 상징물이 되었을까요? 귀여세요. TMI 들어갑니다. 당연히 소련 것인 줄 알았더니 빨간 깃발이 알고 보면 메이드 인 프랑스입니다. 원래 빨간 깃발은 시위하는 민중들에게 최후 통첩을 날리는 메시지였다고 합니다. 해산 안 하면 쏜다, 이거죠. 하지만 프랑스 혁명 시기에 민중들은 빨간 깃발이 나부껴도 해산하지 않았고 결국 혁명을 위해 장렬히 사망했습니다. 이때부터 빨간 깃발은 공권력의 경고라는 이미지에서 공권력에 저항하는 민중이라는 상징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1871년 프랑스의 빨간 깃발은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파리 코민 아주 강렬한 인상을 심었기 때문인데 파리 코민이 바로 사회주의 세력과 노동자들이 세운 정치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썼던 빨간 깃발도 민중의 상징이 되어 전 유럽, 나아가 전 세계로 퍼졌고 이후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의 상징색이 되었죠. 정리해볼까요? 빨간 깃발은 공권력에 저항하는 민중을 상징한다. 그런데 파리 코민도 빨간 깃발을 썼다. 그게 전 유럽으로 퍼졌고 소련도 빨간 깃발을 썼다. 끝.